주경 야동. 야, 공식 딱 보니까 거기 절대 압력이라는 게 나오지. 대기압 플러스 개기압입니다. 그럼 무게로 따집시다. 절대 무게는 대기 무게 더하기 개기 무게 이러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. 그럼 우리 사는 데 있어서는 대기 무게나 절대 무게가 필요가 없어요. 무슨 무게만 있으면 돼? 개기 무게만 있으면 돼. 그래서 정육점 가면 뭐라 그래? 아저씨, 고기 주세요. 뭐요? 돼지고기. 몇 키로요? 3키로 주세요. 하고 나오는 거지. 키로, 미터, 키로, 그람? 이런 말 해, 안 해?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. 왜? 사는데 지장이 없어. 3키로 주세요. 그럼 알아서 주죠.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. 선생님, 고기 살 때 그렇게 안 삽니다. 어떻게 사? 고기 살 때 아저씨 2만원어치 주세요 그러지. 돈으로 얘기하면 되잖아. 그럼 알아서 주는 거야? 왜? 이 정육점 아저씨는 키로, 그람도 있고 근도 있잖아. 그러니까 도량형이 달라요. 재는 게. 그럼 이 재는 거를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서 얼마? 2만원어치 주세요. 많이 주세요. 이러면 되는 거야?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? 가스 쪽 따야지. 그럼 가스 쪽 따려니까 계측기를 읽어야 되죠. 이 계측기의 종류가 절대 압력을 재는 계측기, 계기 압력을 재는 계측기, 구분이 달라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일반적인 계기는 전부 무슨 압 재는 거야? 계기압 재는 거겠지. 그럼 이 대기압은 뭐를 잽니까? 고기압 재요? 저기압 재요? 표준 대기압 재요? 이게 한 문제야. 요거 그 지방의 대기압, 북지 대기압입니다. 그래서 절대 압력은 수시로 변해. 국지 대기압 수시로 변해. 개기압은 안 변해. 그래서 이 개기압 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보자. 정육점 가서 저울 딱 재가지고 아저씨 3kg 주세요 하는데 바늘이 얘가 0인데 조금 열로 와 있어. 기분 좋아 안 좋아? 요거 비계 한 점이야. 근데도 기분 나쁘잖아. 그러니까 정육점 아저씨는 밑을 살살살살 돌려서 이 바늘을 0으로 가게 만들어. 그러니까 무슨 압을 0으로 만들어? 국지 대기압. 표준 대기압이 아닙니다. 국지 대기압을 0으로 되게 만드는 압력이야.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고 그 지방 측정하는 개기압을 잰 게 무슨 압력? 절대 압력입니다. 그래서 절대 압력은 국지 대기압 플러스 개기압. 외우셔야 돼요. 계산 문제 나중에 보고. 자, 이래서 절대 압력 구했더니 오, 바늘을 저울판을 위로 들어 올렸어. 쭉 들어 올리니까 바늘이 0, 1, 2, 3, 4, 5, 6, 7, 8, 9 돼 있는데 바늘이 여기까지 쭉 왔어. 그리고 여기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이야. 자, 들어 올리니까 바늘이 거꾸로 갔지. 9로. 그럼 여기 압력 얼마? 개기압이라고 그랬죠. 개기압. 계기에서만 읽는 압력이야. 이 압력이 얼마? 9. 이러면 틀리지. 얘는 잡아 뽑은 거잖아. 그러면 절대 압력 칠 때 이쪽의 압력은 얼마냐 하고 나와야 되니까 일로 뺀 거지. 그러니까 이 식은 대기야. 마이너스 빠진 거. 이게 얼마냐? 진공압이야. 그러면 계기압도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. 진공압도 무슨 값 나와야 돼? 더하기. 플러스 값 나와야 여기서 빼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또 적어지겠죠. 압력이 적어졌다는 소리지. 들어 올렸으니까. 그래서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하는 게 나온 거야. 그래서 3페이지 밑에 대기압에다가 무슨 대기압 반드시 써야 돼? 국지대기압입니다. 자, 국지대기압은 써놓으시고 그 지방에 그 지방의 대기압입니다. 그 지방의 대기압이니까 고기압이 될 수도 있고
저기압이 될 수도 있고 표준대기압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도 우리는 풀 때 무슨 압 기준으로 풀어? 표준대기압 기준으로 푸는 겁니다. 자,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도 외우셔야지. 절대압력은 국지 대기압 플러스 개기압 혹은 국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다 하는 소리야. 그럼 왜 절대압력으로 씁니까? 그럼 나중에 가면 나와요. 그럼 우리 연습부터 하자.